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기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저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지금 좀 놀다가 왔는데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TC 엘리콘 퍼폼 VG. 네. 퍼폼 VG 마이크 스탠드 마운트형 보컬 어쿠스틱 기타 이펙트 프로세스인데 37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주 직관적으로 굉장히 크게 글씨가 네. 써 있는 기능 버튼들이 위에 쫙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어 나 리버브 넣고 싶어. 리버브. 어 나 하모니 코러스.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말 직관적인 그런 맞습니다. 기능의 보컬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솔로 및 듀오 연주자를 위한 매우 간단한 네. 어쿠스틱 기타 프로세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진짜 간단하고요.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 좀 이따 이제 외관 보고 오긴 할 거지만 마이크 스탠드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라이브 시 때 우리가 아비옴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들 밸런스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연주하다가 툭툭툭툭 눌러가지고 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타로 제어되는 내추럴 플레이 하모니의 두 가지 음색, 추가 음성과 기타를 완벽한 물리적 공간에 어울리게 만드는 스튜디오급의 리버브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피드백 방지 기능, EQ, 압축, 그러니까 컴프레싱이죠. 네, 디에싱, 게이트 다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프리앰프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USB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캐나다. 좋아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기능 설명이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기능 설명이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누르고 쓰시면 됩니다. 네. 어, 바로 외관 보고 오죠. 일단. 네,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그냥 기능 그 자체입니다. 네. 하모니 리버브 에코. 그리고 여기 뭐 탭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탭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에코 리버브 코러스 그리고 이쪽에 바디 레즈 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바로 눌러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에 그죠?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딱 꽂아놓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르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틸트된 구성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스탠드에 달아놓으시면 이렇게 내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작이 더 편하겠죠. 네, 이쪽에 단자가 달려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패킹과 함께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팝오브와 켄싱턴 락 그리고 USB 옥스 페달 스루 기타 마이크 인아웃 이렇게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까지 있네요. 네. 오,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 네. 네, 그럼 바로 한번 이것저것 눌러가면서 네네. 기능을 살펴볼까요? 네, 은총 씨가 뭐 이것저것 눌러주시면은 제가 네. 뭐라도 불러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타를 품에 안을 거고요. 일단은 보컬부터 가장 중요하죠. 보컬부터 일단 먼저 들어볼 건데 네, 그냥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네. 목소리죠.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목소리고요. 여기서 뭐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브 그죠.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날을 공간계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이게 하모니는 키를 바로 못 잡아요. 어. 하모니를 하려면 마이너보다는 메이저를 통해서 약간 그거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나나 다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라 잡았죠 지금 벌써 스케일을 다리라리라리라리라라라라라라 이런 걸 잡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뭐 이걸로 코러스를 켜놓고 아 코러스 켜요? 그러면 기타도 뭐 어차피 들어봐야 되니까 그 사이 기타 정도 들어볼게요. 네 기본이거든요. 1번인데 바디레이지 이 버즈비 최고의 그렇죠. 거의 생필품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 바디레이지를 끄면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리버브 중요하죠. 오, 좋아요. 에코도 한번 더. 오야 이런 거 아아야 이게 내가 보컬로 이제 스케일을 인지를 시켜줘도 얘가 하지만 기타 반주가 확실하게 코드를 잡아주니까 와 아까 제가 똑같은 아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코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말 신기했던 게 아까 제가 토닉만 부르고 있는데 4도 토닉에서 바뀌었죠. 4도음을 내주고 그리고 또 한번 해볼게요. 거기 다시 와, 이 밑에 내성들을 바꿔주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기타의 코드를 맞춰줍니다, 코러스가. 이게 대박이네요. 아까 우리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거 안 할 때 기타 없이 그냥 했을 때는 네. 아, 못 잡나 보다. 아, 그러니까 못 잡나 보다 했는데 반주가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해주네요. 기가 막히게 하네요. 야, 대박이네.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전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버스킹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코러스 다 잘리겠다. 그냥, 이게 기타 없이 한번 실험해볼게요. 아무거나 그냥 다른 스케일에서 야야야야 기타 치고 따라리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벌써 잡았죠? 다른 스케일로 잡았죠? 4박. 이게 겁나 웃긴 게 형이 방금 아 했을 때 얘가 순간적으로 또 성부를 또 4도로 딱 바꿨어요. 아멘 코드라고 하죠. 서스포도 중간에 바꿨어요. 4도를. 그러니까 음이 사람이 약간 미세하게 정확하게 좀 안 나니까 얘가 계속 찾는 거야.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하는지.
같아도 아멘. 아 내가 못 바꿔. 그 어쨌든 반주랑 같이 하면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스케일 어쨌든 어느 걸 하나 정해서 부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얘가 고민을 하다가 잡아줍니다 그거를. 야 이 진짜 신기하다. 너의 자 이번에는 C 아 이거 C키구나 F에서 C가 볼게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아멘 코드 4도 1도 자 이번에 한번 4도 마이너 한번 볼게요 아 F 그냥 생 마이너로 가볼게요 아 아멘 와 잡아 잡아 아 우리는 와. 의심을 했어 어. 뭔가 아까 내가 하면서도 어. 아 이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어, 아닌가 그러니까, 어, 했는데 그게 아니네. 자 다시 한번 생 F에서 C. 어? 아멘. 완벽하고요 F만. 아. 우와. 와. 아멘. 야 코러스 필요 없어. 야, 어이 대박이다 야, 이거. 여러분들. 오, 너무 전국에 신기해. 계신 코러스 업종에 에. 일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야 이건 뭐야? 아니 코드를 잡아내는 이 디테일이 아니 잠깐 이래버리면 와 이건 이래버리면 와 이거 어 꿀잼인데? 아 좋네요. 아니 이건 진짜 혼자 공연할 때 이거를 처음인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노래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이질감이 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커졌다 꺼졌다 할 수 있으니까 악기 그러니까 이쪽 인풋에다가 음원 소스를 계속 흘려 보내주는 인풋 하나 달아놓고 아~ 코러스 이거를 볼륨 페달로 연동해요. 아~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내가 아~ 코러스 필요할 때 이거 싹 올리는 거야. 아~ 그런 것도 방법이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내가 그냥 보컬이면 노래를 하면서 기타리스트들이 볼륨질 하듯이 이렇게 뭐 나나 무장 그렇죠. 뭐 이렇게 쌓이게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아주 고급 단어 나왔죠. 볼륨질. 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팅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2성부 정도만 필요하다. 2성부. 아니야 딱 3성부. 뭐 4성부. 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부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게 나오면은 아. 더 대박일 것이다. 하모니 지금. 옆에 이제 하모니 2, 하모니 3, 하모니 그렇지. 4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내가 아까 말했던 볼륨 세팅도 되고. 그리고 그 음원이 계속 흘러 들어가서 얘가 계속 인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정말 코러스 하시는 분들 직장 다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이거. 그리고 더 AI를 더 떼서 내 목소리를 통한 이제 여자 목소리라든가 물론 사람이 진짜 부르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네네네. 개인 아티스트가 이제 콘서트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라는 게 이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잘 나가는 아티스트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최고의 이제 코러스 하시는 이제 업계 이제 형 누님들 이제 부탁해가지고 공연도 하면은 최고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걸로 소규모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이 TC엘리콘에서 내가 집중하고 좀 기대되는 부분들은 방금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변하고 약간의 디테일 기능이 만약에 더 저는 이게 다음 버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옛날에 TC에서 원래 그 뭐 하모니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진일보됐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게 마이크 스탠드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뭔가 이렇게 대놓고 누르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냥 여기 그 하모니 쪽에다 손 대고 있다가 아까 제가 이제 여수 밤바다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풀 코러스로 불렀지만 앞부분 부르다가 아 하는 부분에서 아 하면서 이게 딱 키고 아 하다가 다시 여수 밤바다 딱 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시면은 아 진짜로 그냥 웃기려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음악적인 맞아요. 그런 소스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야,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와. 기타랑 같이 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네요. 맞습니다. 야, 아까 마이너 메이저 구분하는 거는 소름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아, 나는 마이너 메이저보다 그 얘가 알아서 4도 내성 바꿔 주는 거. 내성을 바꿔 줌으로써
음악적 그 코러스가 풍부해지는. 야, 이거 뭐 진짜 물건입니다. 신기합니다. 굉장합니다. 아, 이거는 TC에서 이런 거 잘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론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만 그 다시 좀 봄이 되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버스킹 문화가 좀 다시 올라올 때쯤에 또 더더욱 불티나게 팔리지 않겠는가. 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부터 가져가서 연습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에 따뜻할 때부터 이제 공연을 해야겠다. 뭐 그죠? 그리고 뭐 개인 합주할 때도 그죠? 밴드끼리 모여가지고 나 이번에 샀어. 너네들 연주하면서 코러스 안 해줘도 돼. 일단 저기 다음 콘서트까지 이거 잘 했다가 다음 네. 콘서트 때 이거 써볼게. 아, 좋네요. 최고죠. 지금 기타에는 기타의 생필품인 바디레드 달려있고요. 그죠? 보컬에는 지금 미친 재간둥이 하모니가 달려있고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미 돈값을 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리버브 에코 다 들을만 그리고 하고요. 그리고 탭 다 됩니다. 네, 탭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기타 치면서 보컬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타 치면서 보컬하면서 이거 실시간으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연주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찐 보컬. 근데 기타 라인 하나 이쪽으로 빼줘요. 오크스틱 치시는 분을 빼줘서 이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노래 하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가 툭 누르고 툭 누르고. 아유 뭐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던 TC 엘리콘 퍼폼 VG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혹시나 저희의 이제 이 피드백이 반영돼서 더 디테일한 하모니 2, 3, 4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또 아주 재밌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C 헬리콘의 재미있는 기능을 가진 보컬 어쿠스틱 기타 이펙트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